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멀티시그예요.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그레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명의 그레이 참가자가 또 있습니다. 앨리스와 밥이 그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앨리스와 밥 외에도 세 명이 더 그레이를 참여해요. 모든 그레이 그렇습니다. 그 중에서 둘이 국가와 이슈얼 오브 립입니다. 그걸 발행 해당 립을 발행한 국가 그리고 그 그레이에 사용된 립 그 자체입니다. 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세금을 받는 거예요. 모든 국가는 모든 그레이에 참여해서 그 그레이에서 세금을 받아갑니다. 그리고 후자 모든 립들 그레이에 참여한 립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nsound transaction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. 그리고 그레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정당성을 평가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그레이가 정당하다 그러면은 서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그레이는 멀티시그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. 그게 표준화폐의 구성 원리입니다.